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오늘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노조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구시는 파업 대비 소송책을 마련하고 파업 참가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4%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시점은 오는 25일 새벽 4시. 대구시는 노조의 파업과 동시에 전세버스 1,150대를 모든 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철도를 52차례 증편하는 것을 비롯해 4,500여 대의 택시 부재와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등은 시차제 출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요금을 전액 무료로 해주고 운임은 파업 참가자에게 책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합법 파업일지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번 시내버스 노조의 전면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은 운전자들이 임금 체제를 손보지 않고서는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용제를 개혁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초봉은 연봉 3,980여만 원으로 대기업 대졸 평균 초봉 3,770여만 원보다 200만 원 이상 높습니다. 평균 임금은 4,740여만 원으로 대구 지역 300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1,600만 원, 시외버스 운전사보다 1,100만 원이 더 높습니다. 특히 준공용제 이후 해마다 3.53%씩 꾸준히 올라 준공용제를 통해 대구시가 지원하는 금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신입사원부터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노조의 동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 근로시간을 초과해가지고 일하고 해가지고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걸 임금을 보상받으려고 노동자가 일하는 걸 갖다가 이걸 몽땅 때려가지고 비교해버리면 비교 자체가 맞는 거 아닙니까? 대구시와 노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가는 이번 임금 협상이 오는 24일 마지막 만남 때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